되려면 제일 문제가 많이들 고민하는 게 왼손인데요. 왼손이 작게 치려고 그러면 소리가 빠진다 그래요. 그래서 해결법을 알려드리면 먼저 네 음을 하나로 짚어요. 화음으로. 이때 건반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요. 건반의 성질은 눌러도 소리가 안날수 있어요. 보시면 눌러도 소리가 안 나요. 눌러도 소리가 안 나죠. 왜 그럴까요? 이 건반은 표면에서 단번에 바닥으로 들어가요. 바닥이라는 건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이 나무 바닥면이 닿는 이 손가락 끝이 이 바닥면을 닿는 이 바닥까지 단번에 가야 돼요. 뭐 중간에 가다가 머뭇거리고 가면 소리가 안 나고 더더더더거리면 안 되고 그냥 단번에 직통으로 바닥까지 내려와야 소리가 나요. 그럼 다시 말해서 손가락 끝이 탁탁하고 다부져야지만 이 단번에 바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살살 치면 안 되고 손가락 끝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훈련을 딱한 번만 하면 바로 감이 잡히는데요. 도미솔 요거 한 번에 잡고 화음으로 손 모양을 탁 요렇게 단번에 바닥으로 내려가요. 지금 소리가 잘세 음을 바로 단번에 바닥으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한 10초 정도를 꼼짝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돼요. 뭔가 손가락 힘이 없을수록 얘가 뭔가 덜덜거리고 건반은 올라왔다 내려왔다 덜덜거리고 막 손이 수전증 환자처럼 떨린다거나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그리고 이게 단번에 바닥을 짚고 그 상태로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게 손가락 끝이 막 더덜덜덜거리면서 건반이 들었다 놨다 하면 절대 안 돼요. 딱 짚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10초. 손가락 끝이 살짝 아릴 정도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10초 정도 지탱한 다음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손 절대 움직이지 말고 손가락만 살며시 움직여요. 그러면 바로 아주 작고 소리에 빠짐없이 돼요. 그래서 왼손은 그 다음 것도 뭐잘안 되면 레파솔 화음으로 짚고 꼼짝도 하지 말고 10초 손가락 끝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. 프리즈 꼼짝도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. 네.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게 작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야, 요대로 이제 왼손은 작게. 그 다음, 오른손은, 조용히 치면서도 소리가 풍성하고 명료하고 예쁜 소리 들리려면 작게 쳐서는 안 되고, 크게 쳐도 때리는 것 같고, 유일한 방법은 바닥 표면에서 시작해서 건반 바닥으로 들어가면, 자, 절대 위에서 내리찍으면 안 돼요. 위에서 내리찍으면 굉장히 무식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. 그래서 건반 요 표면에 딱 붙은 다음에 표면에서 바닥으로 들어가요. 요 표면에 딱 붙어서 바닥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무겁게 쳐도 절대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풍성한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요 곡은 요첫줄 풍성하고 좋은 소리를 치는 방법은 이 손가락 끝이 건반 바닥에 촉감을 느끼면 돼요. 뭐 크게 쳐라 작게 쳐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. 그러면은 조용하게 쳐도 굉장히 소리가 전혀 시끄럽지 않아요. 근데 살살 치려고 그러면 소리가 다 빠지죠.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면 되고, 요첫 번째 줄에서 노래 만들기의 포인트는 딱두 가지예요. 요첫 번째 마디 미소, 4분 음표. 세 번째 마디 솔도. 4분 음표. 요두 개만 특히 더 묵직한 터치로 좀 무게가 건반 바닥에 내려오는 터치로 좀 무겁게 끌고 가는 느낌. 이것도. 그리고 고음은 조금 더 호소력 있게. 정말 호소력 있게 주는 그것만 해주면 돼요. 노래 뭐 다른 게 필요 없고. 그다음 마지막으로 끄듬 여운. 동기 끄듬의 여운은 동기 끄듬을 비꼬어도 안 되고 꽝 쳐도 안 되고 끄듬을 되게 예쁘게 쳐야 돼요. 끄듬은 정말 공들여서 여기도 끄듬은 울림을
터치로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이 터치를 생각 안 해도 솔직히 끄댐을 예쁘게 해라고만 해도 이 끄댐 예쁘게 하고 이 울림을 귀로 듣고 끄댐 예쁘게 그리고 끄댐의 울림을 귀로 듣고 가는 거예요. 그냥 휙 버리고 가면 안 돼요. 그것만 지켜면 정말 예쁘게 돼요. 요 네 마디가 정말 페달도 안 넣었어요. 제가 예전에는 세미나 다닐 때 페달을 넣으라고 일일이 표시를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더라고요. 아이들 어떻게 치냐면 그 페달 밟으려고 온몸이 다, 그 발 밟을 때마다 온몸이 다 흔들거리면서 막 건반에 무게가 떡떡 들어가더라고요. 밟을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. 그러려면 안 밟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제가 밟는다면 저는 정말 티도 안 나게 밝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저도 안 밟을게요. 왜냐하면 괜히 정말 발가락까지 섬세한 정도로 밝